하지만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. 네가 가라 하와이.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소신껏 필모그래피를 채워왔는데요. 20대 때나 뭐 30대 초반까지 작품 선정을 했을 때 내가 뭐 메시지를 줘야지, 여운을 줘야지. 너무 무겁죠, 그죠? 지나고 보니까 많았더라고요, 그런 작품들이. 근데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했었던 공조 같은 경우도 네. 그렇고 이번에 꿈 같은 경우도 그거보다는 훨씬 상업성이나 오락적인 요소들이 뭐가 바뀐 걸까요? 저녁 이후에 이어서일까? 아니면 어떤 영화들을 경험하고 나서일까? 또는 흥행에 약간 쓴맛? 뭐 사실은 영린이 기대만큼은 안 됐습니다. 저 영린 건드린 건가요? 아니요. 그런 건 아니에요. 영린도 뭐 깊이는 넘었죠. 네, 그렇죠. 네. 영린은 현진 씨의 첫 사극 영화죠. 네. 시나리오에 적힌 세밀한 등 근육을 표현하기 위해 3개월간 몸을 만들었고 영화 공조에서는 고난도의 액션을 직접 소화하기도 했는데요. 30대에 들어선 후 그는 변신을 거듭하며 더욱 폭넓은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대중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뭐 연기나 캐릭터나 장르나 어느 게 맞는 걸까? 지금도 고민이에요. 현빈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뭘까요? 기억에 남는 거는 많죠. 뭐 만추.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영화 중 하나는 시애틀에서 찍었었고 대사도 전부 영어여서 작업했던 시간들도 길었었고 낯선 땅에서 만난 두 남녀의 짧고 강렬한 사랑을 담은 영화 만추. I see you here when you get out. 모든 게 조금 색다르고 도전해야 될 것들이 많았던 작품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아있죠. 사실 제작진이 저한테도 현빈의 베스트 장면을 뽑아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저도 만추였거든요. 배우가 된 거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?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후회는 한 적은 없어요. 이 특수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은 이놈의 있어요. 유명세. 네.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. 어느 순간 내가 연기를 하는 것보다 뭔가 이 상황에 내가 맞춰가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. 이거를 100%로 채우고 싶진 않아요. 어느 정도의 여백이랑 이 공간은 좀 놔두고 싶어요. 다른 것도 채워서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은 있기 때문에. 현빈 씨는 한 시대를 추억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. 훗날 마주하게 될 현빈의 시대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. 오늘 인터뷰는 어떠셨어요? 네.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.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영화 얘기를 하고 있고 영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제 얘기를 하고 있는 약간 신선한 경험이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유.